상주의 방어구는 어찌 되었소? 왜군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사옵니다. 그러나 아직 왜군이 한성에 다다르기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 인근의 모든 군졸들을 집결시켜 한성을 지켜내야 하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짐이 어리석어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다니, 장차 내가 죽어 선대의 대왕님들을 어찌 낼 수 있겠는가? 200년 종묘사직의 영광이 이제와서 무너진단 말인가? 전하, 고종하시옵소서.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옵니다. 왕실이 건재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남아있는 한 반드시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명을 내리시어 한성을 지키게 하시고 서둘러 평양성으로 피하시는 것이 옳은 줄 아래오. 알겠어. 그대의 말이 맞어. 내 비록 도적을 끌어들인 책임이 있으나 나라의 큰 위기를 맞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오. 총사령관 유성룡은 즉시 전국의 백성들에게 외적을 맞아 싸울 것을 명하는 교서를 내리도록 하시오게. 즉각 실행하겠사옵니다. 통신사들이 외에 다녀온 후 전쟁에 대비하자는 그대의 말을 따랐더라면. 권결 장군, 전하께 없어 무사히 평양성으로 피하실 수 있도록 먼저 가서 안전한지 확인하도록 하시오게. 예, 목숨을 걸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서둘러 평양성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아니, 도성을 버리고 가다니.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옵니다. 우선 옥체를 보존하시고 훗날을 도모하심이 옳을 줄 아래오. 그대의 말이 맞소. 자, 평양성으로 갑시다. 어르신상님, 어떤 교수님으로 시당하십니다. 예, 1번군. 알겠어, 앞으로 가자. 알겠어, 알겠어. 시당하십니다. 모두 조심하라! 오르신 상당입니다. 앞으로 가자! 모두 조심하라! 예! 모두 조심하라! 5번 부대 파밍하십시오. 사랑성을 점령해! 조선의 왕은 어디 있는가? 조선의 왕을 찾아라! 1번 부대를 받고 있습니다. 5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오르신 선택. 모두 조심하라. 1번 부대 돌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5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앞으로 가자. 선전하면 안 된다. 5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5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5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군장군, 어찌 이곳에 있어? 전하가 걱정되어 이곳을 지키고 있었사옵니다. 다행이야. 지금 뒤에 왜군이 바짝 따라오고 있어. 목숨을 다해 왜적을 저지하겠사옵니다. 5번 부대 1번 부대 5번 부대 1번 부대 오르신 선택이 따르겠습니다. 1번 부대 오르신 선택이 1번 부대 과거해라. 5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네, 장군. 네, 예, 갑니다. 예, 아면 부르신 선택하면 안 된다. 예, 부르셨습니까? 제가 필요합니다. 부르셨습니까? 예, 아,
부르신 선택. 알겠습니다. 알겠사옵니다. 1번 부대. 알겠사옵니다. 가자. 부르신 선택. 1번 부대. 사장 하십니다. 5번 부대. 아, 겨우 평양성으로 피했어. 한성은 어찌 되었어? 이미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 하옵니다. 벌써? 그렇다면 여기도 위험하지 않소. 서둘러 의주로 피하여 명예 대군에게 원군을 청해야겠소. 외적이 이곳까지 당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옵니다. 우선 흩어진 군졸들을 모아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급한 줄 아려. 알겠소.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어서 명예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도록 하시오. 예, 전하.